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는 내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워낙 많은 양의 흙먼지가 날아오는 만큼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. 서동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O에서 본 동아시아의 모습입니다. 우리나라 북서쪽 위로 시뻘겋게 황사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. 어제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농도 짙은 황사가 시작된 데 이어 오늘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도 추가 발원하면서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. 봄철로 접어들면서 토양이 메말라 건조했던 데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많은 양의 황사가 발생한 겁니다. 이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하에 내일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며칠 동안 뿌연 먼지 속에 갇혔던 시민들은 불청객 황사 소식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. 외출하고 싶은데 외출도 맘대로 못하고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후 최근 중국 내 공장 가동이 늘면서 황사 입자에 중금속까지 붙어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기상청은 바람에 따라 국내에 미칠 황사 영향이 유동적일 것이라면서도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연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통과하고 나면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의 영향으로 인천과 경기 북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, 수도권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SBS 서동길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